위원회, 김정대 총괄 과장님, 그리고 이향로 행동 강령 과장님 두 분, 네,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들이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 지난해 12월 23일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맞죠? 네. 앞에서도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김정대 총괄 과장님. 12월 23일에 신고를 했었고, 또 방심위 직원 149명은 올해 1월 12일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기명 신고를 했는데, 7개월이 다 되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정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결론 못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처리 결과의 유형은 이첩, 종결, 송부인데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해서 송부로 결론을 내서 방심위에 송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네, 송부를 송부뿐만이 결정, 아니고 이첩도 어차피 해당 네. 기관에 보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송부와 이첩에까지 결론을 내는데 7개월가량이 걸렸단 말이잖아요. 네. 그 동안에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니까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니까. 네, 가족, 뭐, 형수, 또 제수,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아니, 구체적인 답변하세요? 신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사건의 대상 범위 내용에 네.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가족관계 주시고요. 증명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네.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7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정말로 가족들이 민원을 넣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향로 행동 강령 과장님. 지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송부 이첩이 결정됐는데 행동 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7월 8일에 종결 처리했죠. 맞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도 행동 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왜 종결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행동강령에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2002년, 2020년 그 5월에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이 똑같은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이 행동강령이 더그 대상이 넓은 거 아닙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고 행동강령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사촌 이내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대상이 더 넓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류일임 씨의 청부 민원과 관련해서 제수나 조카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강령과 관련해서는. 예, 종전의 규정에 네. 따르면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첩과 송부를 결정하면서 똑같은 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결 처리해버렸단 말이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네. 2020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그 이제 규정도 그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좁혔고 그에 따라서 그 이쪽에 그 방심위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그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네. 만들고 당시에 아니, 이제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송부이고 이첩이면 행동강령도 역시 똑같이 송부 이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충돌방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김정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안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이항로 행동 강령 과장님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 요구는 한 거는 사실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 정보라고 해서 제출이 안 된 걸로.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하니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역대 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은 사례가 있는지라고 물으니까 이항로 과장께서 가족관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 팀장, 이분은 제출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실 모릅니까? 이해충돌 방지 팀장, 네, 제출받은 적이 있다, 역대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역대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아, 저희가 그 따로 요구한 적은 없는 걸로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러면은 다른 사례에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제출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은 임의로 제출받는 건데 저희가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은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안 받았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했거나 과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는 역대 조사 과정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종결 처리를 하셨는데 신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사실관계 그 주장하는 내용들 다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검토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회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분 더 드리세요. 거기에선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송부와 이첩을 결정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재검토하시고 다시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